완전 이제 봄이네. 여기 한 2009년도 작품. 이거는 아는 거 초기 작품. 여기서부터가 70년도 초 스프레이 작품입니다. 인체 구조를 시각화한 작품입니다. 발상은 은행 샵바에 앞에서 이제 사람들의 그림자가 얼굴로 한 데서 이미지를 얻어서 은행 샵바와 인체 구조를 결합한 그림 작품에서 이제 흑백 작품에서 이제 이쪽 칼라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 다시 종이 작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종이 작업에서 다시 이 캔버스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쌓는 일을 갖다가 그 쌓은 작품을 다 긁어낸 이 밑바탕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93년도부터 깎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상이 있다가 나중에 형상이 없어지면서 수평 수직의 구조를 따라서 이제 요즘의 작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하나의 색이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면 안에 색이 여러 가지 색을 쌓아 올려서 하는 어떤 시간의 축적 같은 것이 보여집니다. 작가님 혹시 현재 무엇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계신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영감을 얻어서 표현하는 작가들도 있고, 그것은 이제 뭘 표현하려고 하는 작가들의 경우와 저희의 어떤 작업은 뭘 표현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어떤 수행하는 그 어떤 수행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표현하려고 작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가님 혹시 수행에 관한 작업을 하시는데 건강 관리 따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예,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보통 이 작업 끝나고 요즘 한 시간 헬스장에 가서 그냥 운동을 조금 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예, 작업 끝나고 예, 운동하러 갑니다. 골프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PT 체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 좋은 말씀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자, 조심히 들어가요.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주 봐요. 네, 네. 네.